안녕하세요.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레슨 시간입니다. 첫 번째 레슨 주제는요. L2L입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프 스윙은요. L2L로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L2L은 골프 스윙의 시작이며 골프 스윙의 끝이라는 말씀도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L2L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L2L은 뭘까요? L2L? 자, 일단 그림을 잡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레슨에 들어오기 이전에 셋업에 대해서는 다 하실 줄 아는 분들이세요. 그립도 잡을 줄 알고 스탠스, 여러분의 파스처, 그리고 공 놓는 위치까지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윙의 실제적인 단계 L2L인데요. L2L 기본편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L2L의 기본은 여러분들 L이 뭘까요? 자, 이 손목 쭉 뻗었어요. 여러분들이 팔과 그 골프샤프트를 쭉 뻗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L 모양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팔이 어느 정도, 손이 어느 정도 시점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코킹이 이루어집니다. 코킹을 하고 안 하고는요, 골프 스윙에 있어서 거리를 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골프 스윙에서는 코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똑바로 간 상태에서 L을 꺾는 위치, 이래서 L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여러분들 볼 때 뭐 니은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L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L을 꺾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둔각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각이 둔하다, 그래서 둔각, 각이 90도에서 예리하게 들어가서 예각이다. 우리 뭐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L 만들었을 때 이러한 모양이 아니라 이런 예각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L자를 만드는 위치는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첫 번째 시간인데서는 이 허리 아래쪽에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L, 또 이제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L, 그리고 보통 L 만들 때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처럼 시선을 그대로 고정하고 L, L, 여기서도 마찬가지 허리 뭐 벨트선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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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자, 이렇게 해서 L2L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L2L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L2L 만드는 방법. 보통 일반적인 교습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왼손을 꺾어서 L자를 느끼고 반대로 릴리스 지점에 갔을 때는 오른팔을 꺾어서, 오른손을 꺾어서 L자를 느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왼쪽에서 꺾였을 때, 백스윙에서 꺾였을 때 이 손목 프레셔, 이 압력의 강도를 릴리스 위치에 와서는 비교를 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L2L 스윙, 그리고 저와 스윙을 할 때는 거의 왼손이 주가 되는 스윙, 그리고 오른손은 힘을 더해주는, 도움을 주는 손의 역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 왼손으로 꺾었죠. 그리고 이 프레셔를 그대로 느낀 상태에서 여기서도 L자를 느껴주는 겁니다. 또 L, 그리고 최초에 있던 위치에서 스위치 L,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정확히 내가 어느 각도로 꺾여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요. 아, 내가 이걸 어느 각도로 꺾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 그립의 형태가 먼저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덮어잡는 형태의 훅그립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크리즈가 오른쪽 뺨을 향하는 정도의 뉴트럴 그립, 이 크리즈, 선이 코를 향하는 윗그립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각각의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었을 경우, 또 스트롱 그립은 더 많이 꺾이겠죠. 이러한 느낌이 그대로 이쪽에 왔을 때 제대로 코킹을 하고 있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꺾었을 때 또 이쪽에 그대로 와 있는 정도의 느낌일 때가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돼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L2L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L2L로 공을 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처음에 이렇게 꺾으니까 아, 요 정도의 느낌이 걸리는구나. 여기에서 아, 요 정도의 프레셔가 이쪽 손목에 오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 때 허리까지만 L, L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골프 스윙은요, 여러분들과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을 친다라고 하게 되면 L 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풀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L to L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공을 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L 이런 식으로 공을 채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드시 그리고 그 통과해야 되는 지점은 최초에 있던 내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그 지점이 손이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L 이런 형태로 L to L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스윙의 시작은 이제 여러분들은 골프 스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심장을 자극해서 이제 박동이 뛰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습을 어떻게 하냐? 정확히 이제 만들 줄 알게 됐으면 이 동작이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계속 어떤 동작을 푹 자세히 잡는 것보다는요, L, L, L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머리는 어떠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L 왼손 오른손 도와준 손 왼손으로 여러분들께서 L to L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은 골프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골프 스윙은 무조건 L, L 형태로 스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의 내용은 바로 L to L 기본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병호 프로와 함께 오늘 즐거운 레슨 하시기 바라고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L to L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의 몸에 배지 않으면 그 다음 레슨은 여러분께 절대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병옥 골프학교의 절대 스윙 배우기 그 첫 번째 시간 L to L 기본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